자, 계유년에 계해 월에 병신일에 신묘시에 태어난 29살 남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뭐는 사주로 보여요? 생각돼요. 자, 무슨 사주? 팽극재요. 일간 대응. 팽극재와 일간 대응. 일간대, 일간대. 병화가 자, 너무 힘이 없어요. 겨울에, 초겨울에 병화가 새벽에 태어났어. 별로가요. 달로가요. 초겨울에 병화가 새벽에 태어났어. 겨울에 병화는 뭐예요? 겨울에 겨울에 병. 병화는? 이 해수는 원래 날류거든. 그래도 초겨울이란 말이야. 초겨울에 임계수가 있으면 뭐예요? 계수가 근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금생수를 받죠. 네. 아, 농보라, 그들하고. 농보라. 겨울엔 농보라가 아니고 초겨울에 겨울장마야. 겨울장마. 초겨울에 겨울장마. 그리고 계수하고 병화는 허군 차이를 시켜버리죠. 계수 장마비에 태양을 볼 수가 없죠. 네. 또 병신하면 신금이 어떻게? 구름도 돼요. 구름으로. 구름 속에 태양이 쏙 들어가 있어. 쏙 들어가 있어. 병화가 빛을 잃었잖아요. 묘시에. 초겨울 묘시에 겨울 장마에 병화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빛을 잃어버렸어. 또는 병화가 화생토를 해야 되는데 화생토가 없어. 아니면은 이 해수를 그나마 따뜻하게 해줬는데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어. 여기 겨울 장마니까. 그렇게 뭐다고 가버렸어. 정제. 이 정제가 누구예요? 남자니까 여자도 되고. 척 여자도 되고 돈도 돈 되잖아. 돈네 신금 보석 같은 여자, 하찮은 돈이란 말이지. 그 속에 들어가서 뭐 들어갔어? 역지로 쏙 들어갔잖아. 욕지를 맞아 욕 보인다 욕보고 있어. 돈 여자 때문에 욕보고. 또 병화는 양 중에 양이죠. 네 병신 네 하게 되면은 병화 기질이 없어져. 양 중에 양인데 병화 기운이 기질이 없어져갖고 오더라. 여기 보니까 병화가 신금 만나면 병화할 때 얘기했어. 무슨, 여자의 뭐 한다고. 치마폭 쪼다가 네 된다 쪼다 했잖아. 여자 만나서 병화가 양간의 기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쪼다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욕봐. 한번 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여자를 밝히면 한 번쯤은, 한 번은 더될 수도 있겠지. 쪼다로 변했어, 현재 상황이. 거기다가 욕보게 됐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적은 돈에 만족할 수도 있고, 3000% 빠지기도 하고, 3000% 빠져 엉뚱한 짓을 벌리기도 하고. 또 보니까 12 운생기도 이 사주에서 굉장히 안 좋아. 병화가 신을 만나면 병지죠. 네. 해는. 네. 절, 절, 절이요. 그렇지. 절지잖아. 유는 사지, 12 운성기로는 사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 12 운성기 병화가. 그러기다가 이 계수가 정관이죠. 정관이 네. 강하면은 편관되죠. 네. 편관이 강하면은 칠살로 가죠. 네. 칠살이 읽는 것은 칠살이다. 겨울에 장마인데 칠살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 비살. 그렇지. 귀살이지. 귀살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땀이 빠졌다. 사람이 광기를 일으켜. 미치광이가 이러고 광기를 일으켜. 이런 형상으로 가고 양간의 기질인 쪼다로 가서 사람이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은 광기를 일으켜. 미치광이가 된다. 미치광이. 병화가 뭐예요? 병화가. 지식이고 광명이고 뭐 이런 거다 전부 없어졌잖아. 좀 화생토 해갖고 초생금 간다든지 아니면 목을 키웠는데 목을 키울 목도 없어. 이건 뿌리 하나 살짝 있는 거 이것도 묘신 기운에 삭감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주는 좀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한 사주인데 그리고 병화가 수가 많으면 어쩐다 하겠어요. 병화 수가 많으면. 수다화체. 수다 화체라 그랬죠. 수다화체. 네. 수다 화체 되면은 무슨 현상? 화가. 병화는 수다 화식으로 가서 꺼지니까 심혈관으로 가고
병화는 물이 많다 해서 태양이 꺼지진 않는데 빛을 잃어버린다니까. 화채, 채 이거 지체다. 모든 일이 지체된다. 일이 잘 안 풀려. 그런데 수도 화채가 되면은 적게는 노이로제, 크게는 정신질환, 정신질환 또 심하게는 뇌경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더군다나 이 살이 이렇게 가면 기살로 가면 광기로 가고 미치광이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주가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산다고 봐야 돼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예, 선생님. 아, 설명해 보세요. 이 사주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진짜 답답해요. 이 사주 잘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울려요. 소리가 울려. 머리는 좋네. 여기 문창생 깔아서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지금 괜찮아요? 네. 어, 이 사람이 한 이제 그 6월 달에 6월 달에 갑자기 이게 미친 짓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은 좀 그 스피커 좀 꺼주세요. 나도 내가 좀 조금 바쁜데. 박사 다 모은데. 말해도 될까요? 네. 예. 이 사람이 6월 달에 갑자기 그 미쳤다 그러기는 좀 그런데 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은 했는데 그 왜 정신병원에 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놓는 것 같이 그렇게 묶어놓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주의 고모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게 발생을 했냐. 근데 이 사주의 남자가 뭐 좀 이런 거 사주풀이도 보러 다니고 그랬나 봐요. 근데 요신 기분이 있다고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뜬다고? 묘신 기운이 있어서 신내림 받아야 되는 사주라고. 신내림? 예. 근데 이 사람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이게 신내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노이로제 걸리고. 좀 경신대운인데 묘신 기운이 발동한단 말이야. 이 기운은 항상 준비야, 준비. 원국에 있는 건 준비인데 운에서 묘나 신이 오면 발동을 해요. 묘신 기운이 발동을 하지. 그리고 이 묘신 기운이 뭐라겠어?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금이죠? 네. 네. 그래서 저 무속인들한테 묘신 기운이 이 신이 작두예요. 금이니까 철. 묘는 토끼죠? 네. 토끼처럼 네. 잘 뛴다. 토끼. 아, 잘 뛴다. 토끼잖아. 작두에서. 토끼, 작두에서 토끼처럼,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 그래서 작두를 잘 타, 이런 사람들이. 그 신내림 받는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겠어요. 요즘 기운이 발동이 걸렸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창성을 깔아서 지금 선생님도 똑똑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문창성 깔아서 똑똑한데. 근데 왜 안 똑똑할까요? 나는, 아니, 그,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고모 딸이 중학교 때인가? 그 가회를 해줬나봐요. 공부 좀 하라고. 그랬는데, 두 달도 못하고 기부합했어요. 못 가르치겠다고, 돌대가리라. 돌대가리?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해서 그래요. 아마 이게 병신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여기서 기살로 당한 데다가 혹은 차일로 당한 데다 구름 속에 쏙 들어가 있는 형상도 아마 그래서 그렇다. 근데 진짜 지식이 없어요. 예, 지식이 없고 학벌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말로는 무슨 전문대 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부는 제대 항마제 걸렸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전문대도 졸업도 못한 것 같고 어떻게 아버지가 힘을 써서 아는 사람의 회사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무술년에 그 회사에서 대리라는 직급을 줬나 봐요. 무술년은 좋지. 수를 잡아줬잖아. 수가 네. 형일 때부터 병 무술 네. 약이 돼서 수를 잡아줘서 병을 치료해줬어. 무술년에 대리라는 직급을 줬는데 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 회사에서도 그 높은 사람이 와서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회사는 그만둔 상태예요. 근데 이 직장을 6년인가 다녔는데 돈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대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돈 벌어놓은 게? 네. 돈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고 사실 이 제대운을 타면 돈은 벌거든. 저대원에 타면 돈을 버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가장 문제는 신의 회사에다 신신형에다가 교신데 그렇다고 10년 내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세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도 돈은 번다고 봐야 돼. 제대원 타면 일단 신강신약을 떠나서 혹시 이 명주가 기미대원 가면 괜찮아질까요? 이 폐렴이 목표로 예, 기미대원 이 저 여름으로 더 가면서 이 계절은 여름이지만 화의 계절이잖아. 병화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런 칠살들 오더라 잡아주지. 그래 김희동부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토는 기토는 와서 여기서 토국수가 아니라 흙탕물을 만들어내요. 네. 하는 일이 흙탕물이니까 이때도 이 기대원에도 정신적인 혼란은 올 거야 아마. 정신적인 문제는 와요. 기토가 머리도 되는데 흙탕물 되잖아. 개수를 만나도 흙탕물이 돼. 탁수가 되거든. 지금 뭐 이 물속에서 기토가 살아남겠어? 탁수가 되지. 그래서 기대원에도 정신적 문제 일어나겠지만은 다시 또 기가 그나마 있는 병화 기를 설계. 그래도 이제 미대원으로 가면 2, 3년 동안은 좀 힘들지 몰라도 바로 미대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뭘 하면 좋겠어요? 뭘 하면? 자, 이 일주가 병신이에요. 이 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다 수라고 봐도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일주에 병이 되고 있잖아. 그렇죠? 네. 네. 일주 이걸 보다 일주 지병이라게. 일주 지병이 뭐예요? 수라고 수. 수를 잡아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돼. 약이 뭐가 있어요? 또 뭐 잡아 끌어내려준 수 기를 설기시켜보면 목이 있을 목. 것이고 인목. 그 다음에 토로 물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무토. 토는 기토는 안 돼. 흙탕물 되니까 무토를 써야 되고 무토. 모는 목은 지재인이나 인목. 묘도 좋아. 세미로 가고 있는 이런 운에 임리나 묘나 무토 운에 좋은 거예요. 무토를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되겠어 이 사람은 직업을. 저는 선생님 아마 이제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아니 그 정도 머리가 안 돼요. 안 돼? 네. 신부름을 해야지 부동산에서. 그럼 뭘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요. 못하게. 아니 제 생각은 조경하는 건 어때요? 조경도 괜찮지. 인테리어나. 그리고 인면을 쓰니까 인테리어. 우류도 되고 옷장사도 되고 조경 원예도 되고 원예 조경 이런 것도 되지. 농사를 아예 짓든지 머리 안 좋으면. 근데 머리 요즘은 농사도 기계로 하던데. 제가 선생님 중간에 무토 지지의 인이나 묘가 와야 돼. 술토도 괜찮아. 술토. 그러니까 토를 쓴다면 부동산이고 묘 목을 쓴다면은 의류, 조경, 문예, 아저 문방구, 가구 뭐 이런 거지.
근데 머리가 돌대가리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 뭔가 해야지. 그렇죠. 네, 먹고 살아야죠. 그 얘 이 얘 아버지가 이 일 있고 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있고 나서 자기가 평생 책임진다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뭔가를 먹고 살게 해주겠끔 지금부터라도 이 고모는 소방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 어떠냐. 아, 머리가 안 좋은데 무슨 공부? 그러게요. 제 생각이 그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데 소방공무원은 그냥 되냐고. 공부 안 돼요. 예. 조경이 되거나 그냥 조경. 목수하는 건 어때? 목수일? 아, 그런 게 다 인멸 아니까 그게 목수고. 어,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목수가 낫겠다. 지지의 인멸을 쓰든지 천간에 모토를 써야 된다니까. 아니면 지지의 수토도 괜찮아. 사선책으로. 근데 술토가 천문수니까 역학 공부도 되는데 머리가 안 좋았고 역학 공부 하겠어? 열심히 기분 있어서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학 공부도 IQ 120 이하는 못 해요. 우리 선생님 다 120 이상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울 게 많아. 그러죠? 역학 공부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역학 공부처럼 힘든 공부가 없어요. 그래. 네. 공부 중에 공부가 역학 공부라니까. 그래서 공부 중에 최고인 나는 역학을 최고 인문철학이라 해. 인문철학이라 해. 얼마나 어려워 이게. 인문철학도 되고 인생철학도 돼. 인생철학. 학문 중에 학문인 것 같더라고. 역학이 엄청 어려워. 상담철학도 돼요. 예? 네? 상담. 그렇지. 그렇죠. 상담도 되고. 상담하기 맞아요. 그래, 사람을 살리잖아. 그렇게 뭐해, 사람을 살리니까 할인이야, 할인. 할인 철학도 돼.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야, 우리가. 고도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진짜 고도의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놀고 있어. 근데 뭐, 하찮은 것들이 까불면 되겠어. 우리 역학인들한테. 최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그 120은 다 될 거야. 안 봐도 알아. 자, 이게 술을 써서 물을 회수를 막는다 했잖아. 예? 네. 또 되고. 이사주가 병화 옆에 개수가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시력이 안 좋겠네.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 친가 쪽에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 혼자서 안경을 썼어요. 돋보기 안경을. 근데 도대체 왜 얘만 안경을 쓰나 했더니 몰랐는데 이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몰랐는데 외가 쪽 사촌하고 어려서 5살 때인가 6살 때 놀다가 이 모서리 식탁 모서리에 눈을 찐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쓴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병화 옆에 인계수수는 무조건 시력 안 좋아. 그리고 또 어제 구름 속에 들어갔잖아. 이게 병화가 시력도 되거든요. 병화 옆에 계수수는 무조건 시력 안 좋아. 물론 못에 찔렸다 해도 이 사주 자체는 그래. 시력은 안 좋지. 병화가 빛을 잃어버렸는데 시력이 좋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어차피 나빠질 시력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저 정화도 마찬가지야. 병정화는 임계수 옆에 붙어서 무조건 시력 안 좋아. 선생님, 아까 이분이 직장생활을 했는데도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을기인이 재성이라서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천을기인, 해외 유가 중 천을기인인데 재성이잖아요. 해외에 있으면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제 음양기인이 다 있는 것이 또 안 좋잖아. 해유가 다 천을기인이자 음양으로 다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천을기인이 근데 천을기인이란 건 내가 항상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이 유금 쪽으로, 해수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거기 가야 내가 기인을 만나니까. 그러면은 그 일주에서 개사 일주 자체가 그런 경우에만 그
돈 버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네, 예, 예. 제사 일주는 뭘 깔았어? 정제를 깔았죠. 네. 정제가 긴이죠. 이렇게 깔았을 때, 얘가 일제 깔았을 때. 이렇게 이것은 정제가 긴이지만 이렇게 떨어진 수만 아니라 내가 일찍 앉은 자리에 그럴 때만 돈 버는 재주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돈 관리는 철저하지. 근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 뭘 깔았어? 편집가도 돈 욕심 많지. 돈 욕심 많은 분이지. 근데 머리가 문창성 깔았는데도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닐 텐데 안 좋다고. 그러면 40일 무호대운에는 무계약으로 개수 잡아주고 5화로 신금력에서 그때는 돈 좀 벌까요? 그렇지. 5화로 신금력에서 그때는 돈을 벌어요. 한여름에 5화가 신금력이지. 5화로 신금력에 선생님 잘 보셨네. 그때 큰 돈 벌지. 근데 어찌 됐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운이 오면 돈을 번다니까. 가구 공장에 취직하면 되겠네. 가구 공장. 예, 목공예 쪽으로 하면 좋겠어요. 신금 있고 묘목 있어서. 아, 그것도 괜찮지. 예, 감사합니다. 예, 신금 이게 가구 공장. 신금이 이럴 때는 조각칼로 가요. 네. 조각칼 이게 현침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현침살이죠. 네. 예, 이거 나무 파나가 조각칼로 나무를 조각을 하니까 뭐 공예가. 예. 공예가로 봐야지. 이거 전부 현침살이니까. 네. 그런 쪽에 가도 괜찮지. 또 묘가 손가락 기술이라겠죠? 네.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 이 사람이 혼자서 뭘 하기는 어렵고 그 공장 가구 공장에 가면 그런 공예도 많고 뭐 기술도 이제 힘으로 해와서 기술도 배우고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굶어 죽을 한 부분은 없어요. 다 한 가지 먹고 살 기술은 줍니다. 네. 이 사람은 이때 오하루 신금 녹여서 조각칼로 공예에서 그쪽으로 간 거 참 좋겠네. 이 공예가 쪽으로 한번 한다든지 옛날로 치면은 칼로 나무를 파니까 그 옛날로 치면 인장업 도장 도장업도 되거든. 옛날로 지금 도장을 누가 안 파니까 공예가로 간 건 괜찮을 것 같아. 내년에 이민년에는 조금 괜찮을 거야. 이민년? 이민년 하면은 임수는 안 좋잖아. 네. 임수도 네.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어떤 영상을 일으킬까? 내년 이민년은 신금을 신쳐줘요. 그럼 내년에 운세 보기 전에 금년에 신축년부터 보자고. 유정에서 신금 난데 신금은 기술을 생각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늘어나겠지. 근데 또 병신 합으로 이 신금을 버리고 새로운 합으로니까 뭐 정제하고 합을 해서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연애사가 있을 수도 있고 금년에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연애사도 있고. 근데 신금은 물을 넘치게 했는데 자 축이 와서 유축이면 스트레스를 짜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해도 축으로 가잖아요. 축도 수로. 이건 묘는 상문에 걸리고 금년에 운세도 안 좋아. 설사 취직을 하더라도 운세는 안 좋은데 내년 운세는 어때? 임수가 뭐는 임수하고 병화는 강이 상형이죠. 근데 임수가 수가 강하잖아요. 네. 강하잖아. 이가 더 그렇게 세. 임수도 해에다 그늘하고 신에 장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임수가 이때 칠살로 간단 말이에요. 칠살. 칠살인데 칠살로만 끝나냐. 수가 넘쳐 흐르니까 기살로 가게. 내년에 또 한번 관기를 일으키겠는데. 기살로 간다. 내년에 또 한번. 이거는 단순하게 병하고 임수만 봤을 때 세력이 비등했던 강의 상행을 해요. 근데 수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임수도 해에 노그러고 신의 장생을 하면 수가 넘쳐나요. 그럴 때는 임수가 병화를 죽이러 가요. 칠살이나 기살이 돼서. 그럼 내년에 광기를 한번 일으키는데 인이 와서 인의 합으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인유 기문 발동 걸리고 인신충 하면서 묘신 기문도 발동 걸려 동시에.
인위하입을 해서 잡아주긴 해도 다시 이 기문들을 발동 올리니까 내년에 또 광기를 한번 하지만은 다시 잡아줘 인위하입으로 내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심하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개면은도 마찬가지. 또 개수들이 발동이 걸려버렸잖아. 또 이 기살이 발동 걸려. 해외로 잡아줘도 또 묘신 기문 발동. 이제 개면은 더 심을 수도 있어. 묘신 기문이 발동 안에 걸려버리잖아. 하여튼 뭐 이쪽에는 문제가 있어. 정신 질환에 이 원국 자체가 근데 우운도 지금 세운도 이 신금이 때문은 수가 강해지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여기도 김이 되면 가야 돼. 신 받아야 돼. 근데 이미 개묘 지나면은 갑진부터는 이제 김이 되면 가잖아요. 그런데 갑진 대원도 좀 문제네. 개수가 갑목을 갑목 개수를 해도 진의 기문에다가 묘신 기문에 다 발동 거야. 합신년까지 하고 을사부터 좋아지겠네. 을사부터. 3년 동안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을사년부터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아, 네, 선생님. 네. 남자 병신합하고요. 여자 병신합일 때도 어떻게 다른가요? 여자는 뭐다? 여자는 돈하고 연애인지. 그 쪼다는 여자는 그 돈밖에 모르는 거야. 사장님. 여자라면은 돈하고 연애, 그 돈밖에 모르는 여자. 돈밖에 모르면서 욕을 당하지. 돈만 밝히는 여자, 돈밖에 모르는 여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런 사주 있어, 여자? 네. 아이고, 그 여자 돈밖에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같아요. 네. 알뜰하지 않나요? 알뜰하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검소하고 알뜰하고 살림꾼이지만은 나쁘게 하면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지. 돈 안 쓰잖아. 제 생관이 안 돼요. 제 생관 안 해요. 네, 인생 화생토에서 돈 벌어갖고 남편 뒷바라 줘야 되는데 안 해버리잖아. 나가 돈 안고 부른 거. 자기만 끌어안고. 그래서 여자들은 제하고 하버리면 제 생관을 안 하기 때문에 남편 되게 저 과부상이라 그래. 남편 돈 안 줍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네. 되게 과부상이야. 제가 병신합이 있어요. 네. 미쳐. 그래 병신합이 있으니까 과부상이야. 혼자 살아요? 네. 돈하고 살잖아. 돈하고 남자하고 살아요. 돈도 없어요. 자,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선생님 한 가지만요. 그러면 네, 조언 좀 구할게요. 지금 네. 갑진년까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네. 지금 한 3-4년 동안 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취직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 술을 잡아주는 무토를 써야 되고 또 네. 물을 잡아주는 뭐고 인복이 인이나 묘가 좋으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오면은 이게 무토가 있고 목 있는 데가 산 밖에 더 있어. 네, 산. 아, 그래서 중산을 하든 중산을 가든지. 맞아, 네. 이런 사람 하든지. 등산 다니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예. 아, 등산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러면은 저 자연 속에서 살아야지. 자연으로 네. 가든지. 자연인. 먹는 약보다 산이 좋대요. 예. 그래, 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겠어. 수생목해야 되니까. 예, 산에 다니. 산에 더 많아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수기를 잡아줘야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되겠어요. 그것도 괜찮고. 아까 원의 조경이. 네. 자, 5분 쉬었다가 또 해요. 네. 감사합니다.